힐링레인의 진상궁상 8편 오늘 플레이해볼 캐릭터는 총나라 주인공인 것 같은데 1장이 아닌 4장에서 시작을 하는 네 사실 삼국지 연의에서도 뭐 조은이 그렇게 일찍 들어오는 건 아니죠. 나중에 공손찬 거쳐서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지. 네 하여튼간에 조은입니다. 장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올려놨어요. 장각은 이미 엔딩 봤습니다. 네, 자 조은 플레이를 해보죠. 잠깐만 조은은 그래도 어제 중국어 음성 좀 압박이 심하더라고. 조은은 뭔가 다들 꿈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뭐 그렇다고 뭐 안 좋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너무 뇌리에 기억에 남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인 일본어 음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 레인의 좋은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운 같은 경우에는 4장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뭐 관도대전 언저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요? 거의 관도대전 언저리일 것 같은데 일단 주운이 좀 똑바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그 백마 쪽에서 공손찬하고 원소와의 전투는 아마 거의 뭐 안 다뤄질 것 같고 한 번씩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네, 그게 자꾸 뭐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뭐 딱 그 정도 가치만 가지고 있죠. 자 여튼간에 뭐 관도대전쯤 그래서 우리의 조은은 어디서부터 장면이 시작이 될까요? 아 너무 궁금해. 또 그냥 주태처럼 갑자기 달려와서 여튼간에 일단 조은이 공손찬 군 소속인 걸로 출발은 하는 모양입니다. 잠깐만 공손찬님의 유지? 아 공손찬은 이미 역경에서 털렸나요? 조은 자는 자녀 상산 출신으로 중가 두터운 젊은이다. 죽은 공손찬이 원수에게 패해 섬길 주군을 잃었다. 이 말은 공손찬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소린데? 고손산の地であった劉備を頼るべくその行方を追った劉備殿は曹操に敗れ炎章のもとに下ったと聞いているが果たして 아직 관도대전은 하기 전 이쯤이면 그러니까 유비도 조조에게 패해서 다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을 때 내용이겠군요. 炎章殿 海軍の将たる私を受け入れていただき感謝いたします。そうかしこまることはない。困っている者を救うのも名族たる私の務め。この炎本書がおごり高ぶる曹操を倒す様をしかと見届けるがよかろう。 아, 왜 이렇게 원소 일본의 음성 간발에 들어보는 것 같지? 단 한 사람의 적자 수염이 길고 왠지 얼굴이 빨간색인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겠죠. 소소군이そのような豪の者がひげの長い異常夫とのことだがそういえば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 관우 때문에 유비가 진상궁상에서는 항상 원소에게 쫓겨나는 입장이 되는데 뭐야 존 맨 처음에 되게 찾기 어려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한 방에 찾았어. 고선산도노노모토이리산지마시다. 超支流と申します。あなたにお仕えすべくやってまいりました。おいおい、おめえ正気か？俺たちは国も何もねえ居候だぜ。構いません。私は劉備殿の志に惹かれたのです。
目の前の人々を救いたい。この乱世においてこれほど慈愛に満ちた思いを持つ方はおりません。あなたこそ私の仕えるべき主です。私はまだ流浪の身だ。お前にも多くの苦労をかけるであろう。それでもついてくるというならば、どうかよろしく頼む、趙雲。はっ、趙紫龍、身命を賭し劉備殿のために働きましょう。네, 이렇게 되면 첫 전투를 관도대전, 일 것 같은데. 야하리, 카운사마와 소소의 모토니 이마시다. 나니? 소소의 하이카니 났다ってのか? 違います! 류비사마. 아니, 이게 병조의 주제에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했단 말인가? 능력이 좋은데. 역토크. 我らも 타지바와 오나지. 炎章殿に庇護され生き長らえている。全ては己の道を歩むため、そして兄弟と会うためではないか。まあ確かにそうだけどよ。雲長に伝えよ。我らは居候の身、今お前を迎え入れられるような立場にはないと。だがこの戦に乗じ、 잠시만, 이렇게 유비를 이렇게 미리 만나게 되면 관우가 이제 관우 천리행을 할 때 주창하고 요하하고 뭐 기타 등등 만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조우님께서 이제 배원소의 목을 한번 쳐주셔야 할 텐데. 그러니까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일단 관우가 관우 천리행을 하고 조우는 이제 딱 지키고 있다가 괜히 이제 배운소 만나가지고 배운소 죽여버리고 주창도 한 세 번 찌르고. 네, 여튼간에 일단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장비는 다 불로 끼고 공격력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강화는 일단 이동속도부터. 이동속도가 이게 중요하더라고. 다른 건 안 오를. 자, 그 다음에 일단 방어력 살짝. 아, 진짜 나 이 평타가 마음에 안 들어. 방송을 하면서 지금 채팅을 치고 있죠. 아, 난 역시 저 지금 체력 게이지가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체력 게이지는 그냥 꺼버려야지. 체력 게이지 저런 거 보이면 그냥 사람을 안 보고 저거 체력 게이지만 계속 보게 돼요. 자, 일단 해야 할 게 동료와의 합류. 그리고 뭐 나머지 이것저것 다 있는데 어차피 조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이게 지금 중요한 사건은 아니죠. 배원소를 찔러 죽이는 게 아닌 이상은. 나 왜 이렇게 지금 배원소한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 연의에서 실제로 나온 게 그런데 어쩌겠어. 일단 제 생각이지만 조은하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맹장자에서 무기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션 자체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마초 계열이거든? 실제로 그 공개된 영상을 봐도 마초 쪽하고는 좀 어울리는데 좋은 장비는 아니죠. 이건 좀 뭐 바뀐다고 해봤자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아마 기절 플로우하고 그냥 기절 플로우만 바뀌어도 좀 좋은 수로일 것 같은데. 그리고 평타.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장비 맞춰 조은이 다 공유를 하더라고. 이 포즈, 이 포즈, 요 포즈.
어찌 보면 뭔가 이제 좀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러게? 주창 이미 합류해 있네. 그럼 그 주창을 갖다가 협박하는 그 이벤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운이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 대사상으로 보면 이미 원소군 진영에 유비가 있을 때 합류를 한 것 같지만 어쨌거나 다시 합류했어요. 어 뭐야, 주창 그래도 이벤트는 그대로 나오네. 네, 굳이 따지고 보면 관우를 아직 못 만났으니 이제 관우와 만나면서 최초로 주창을 함께 만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 밑에 누워있는 시체 중에 하나가 분명 배원소겠지. 아이고 불쌍해라. 그 와중에 잘 피하는 주창. 조은이 초반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얼굴이 뭔가 좀 이질적인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딱 옛날 4편 시절의 그 느낌이 나는군요. 하여튼간에 조가노 민성. 저러고 이제 살아남으면 동료고 죽으면 이제 그냥 시체다 이거구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거 지표면 내가 안 찍었던 것 같은데 어째 이게 뭐 찍어지지가 않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유비와 합류를 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관우 가지고 일단 다 한번 클리어를 해봤으니 일단 뭐 대충 넘어가도록 하죠. 쭉쭉 달려봅시다. 웬만해서는 파이편 나올 때 맹장전이 합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합본으로 내는 대신에 이제 맹장전 나오면 보통 3만원 정도에 나오잖아요. 근데 합본 내고 이제 오리지널 가격 그대로 다 받겠지. 어찌 보면 새로운 상술인데 뭐 스팀판으로 하시면 그럴 걱정은 없겠지만요. 스팀판은 어차피 뭐 DLC로 그게 나올 거니까. 오 낙양이군. 온 김에 뭐라도 좀 사서 갈까? 예를 들면 요리라던가 말이죠. 자 요리.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양미를 대체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속도와 도약력. 왠지 조은한테 이것도 어울릴 것 같은데? 속도와 도약력. 속도와 도약.
아들의 편지. 뭐 됐고 그냥 쭉 지나가야지. 근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달려서 간다고 치면 나름대로 이거 오간참 느낌 좀 나겠는데요? 자, 마초맹기님 어서오세요. 그 상윤이님 질문. 네, 여태까지 콤보 시스템과 다르다고 들었는데 조작하는 게 어렵나요? 제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일단 적응 시간이 약간 필요하시긴 할 것 같은데 원래 그냥 차지 공격을 평타를 몇 타를 내밀었냐에 따라서 뒤에 공격이 바뀌는 거냐면 이번 작품은 그냥 그거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기술을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웬만한 부분에 다 캔슬 포인트가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공격이 안 끊겨요. 평타만 한번 넣어주면 말이죠. 띄우기, 공중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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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려찍기. 아이 뭐 죽었구만. 사실 부상 시리즈가 굳이 공격을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보시라고 어떻게든 콤보를 이어나가려는 거지. 사실 조은 같은 경우에도 막말로 그냥 여기서 찌르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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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찌르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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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면 다 잡을걸? 솔직하게 진짜 이것만 하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몰라도 진짜 이거 하나는 정말 좋아보여. 이거 그리고 이 모션 자체가 원래 이 창이 지금 마초 모션이라는 게 확실하게 확신이 서는 그런 모션이죠. 이틀 동안 창 모션 중에 이런 식으로 진짜 팍 찌르는 모션이 나오는 게 거의 마초였거든요. 뭐 존 같은 경우에도 사실 5편 시절에는 연무루프 마지막에 신나게 찌르기였긴 한데 네 그래도 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둘러치기였죠. 둘러치기 사방을 360도로 말이에요. 근데 나 지금 뭐 맞았냐? 뭐 맞았냐? 뭐 맞았냐? 뭐야 이거? 야 투석기야? 투석기인 것 같은데? 하긴 사람이 돌덩이를 맞으면 아프지. 아우씨 근데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어제 주태가 너무 셌어. 야 주태 가지고 문의 플레이 하다가 갑자기 지금 좋은 가지고 이거 운영하려니까 이거 힘들다. 아 우리 좋은 센세가 절대 이런 식으로 한쪽 앞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뭐 최신작부터 갑자기 뭐 오니즈럴만 나오면 갑자기 왜 이렇게 앞만 보는 바보가 되지? 네 지금 제가 무슨 뭐 진상문상 8편 역사상 연재 역사상 지금 일반 병사들한테 최고로 지금 많이 얻어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겁나게 얻어쳐맞는데. 아이 세상에 지금 조은이 어찌 보면 이거 평타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 자 넘어가고 유튜브 토론 탭이 어디냐면 그 PC버전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그냥 메뉴에 토론이라고 떠있습니다. 자 내려찍고 야 이거 언뜻 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완전 빈틈투성인데? 아 웬만해서 이번 작에서 지금 내가 조언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그 각을 재보고 가야겠다.
일단 지상에서 지금 싸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조은이 등짝이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상에서 싸울 경우에는 계속 지금 등짝을 맞으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게 휘두르는 모션이 없네. 정말 그러니까 이거 딱 아무리 봐도 맹장전 때면 일단 조은하고 장비는 본인 무기 따로 받으기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지금 원래 좋은 모션이 아니거든. 이런 건 거의 뭐 마초 모션이지. 마초 모션 그러니까 이게 조은의 요 기절 리액트 다음에 여기서 이 막타마 이게 좋은 고유 모션인데 이것을 대체 어디에 써야 할지. 이거 지금 기절 리액트를 이거 마지막 타까지 지금 내밀었다가는 거의 무조건 지금 공격당하는데 허허 참 이거 조은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써야 되지. 이때 동안 조은을 잡으면서 제가 이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조은을 갖다가 뭘 지금 넣어줘야 되나. 왠지 조은은 번개가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하필 번개도 없고 조은도 지금 풍속을 넣어줘서 그냥 닥치는 대로 공격 속도로 밀어붙여야 되나. 참 뭔가 난감하네. 네, 다음 캐릭터 요청은 이제 유튜브 토론탭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다 하면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이야기 의견을 듣기가 어려워요.
이게 게임 시스템 특성상 내가 상대를 띄우지 않으면 바로 이거 점프 공격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이거 불가능한데. 좀도 이제 보니까 특이 속성이 풍 속성인가 보다. 특수기를 쓰니까 일단 풍 속성이 들어오네. 그렇다는 소리는 일단 얘도 공격 속도를 보충해서 지금 싸우라는 소리인데. 풍 속성으로 한번 바꿔볼까? 풍 속성 쇠다 이제 빼고 풍속으로 주태도 썼던 바로 그 풍속. 네, 주태는 아주 그냥 뭐 사람이 완전 바뀌어버리던데 이 친구는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이거 꼬라지 보니까 이게 공격 속도라도 이거 안 받쳐주면 진짜 뭐 어떻게 하기도 힘들게 보이거든? 저희가 대략 이제 한 60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 근데 이제 방송 킬 때 아니구나 근데 대부분 시간에 일단 방송 켰을 때만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지금 아주 플래티넘 따신 분들에 비하면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오, 그래도 이거 뭐 나름대로 이 길을 따라가면 진짜 이거 오관참이 다 되네. 어? 이 길을 따라가면 그냥 오관참이 자연스럽게 다 돼. 맵이 오픈월드로 바뀌면서 이런 느낌은 어찌 보면 좋은 거죠. 여기서 이제 미션 구성만 좀만 더 잘 되면 진짜 갓겜이 되는 거고. 자, 암슬라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공격 속도 보정을 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아, 역시 공격 속도를 일단 일단 역시 뭐 공격 속도가 일단 되겠다. 안 되겠다 얘는. 공격 속도 가지고 그냥 빨리 이렇게 지나가 버려야지 이거 뒤치기를 안 당하지. 네, 권현주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이 설날이군요. 하여튼 이 친구도 일단 공격 속도에 이제 보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네, 공격을 안 한다고요? 바로 이 영상에 지금 한 10분 전으로만 돌아가 보십시오. 좋은 가지고 지금 겁나 처맞는 모습이 나오지. 이걸 그러니까 공속 보정 받아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이어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뒤치기 당해. 자, 여튼간에 일단 창모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죄다 이제 풍속성이 딱 맞을 것 같군요. 풍속이 그러니까 좀 낫다. 불속성은 그러니까 여포나 아니면 그 관우처럼 기본적으로 공격 범위가 짱짱 넓어가지고 그냥 한방 한방을 원래 묵직하게 쳐도 별다른 손해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일단 껴줘야 되고, 이제 좋은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틈이 약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보충을 하려면 공격 속도가 지금 네 빨라야겠군요. 자, 리하요니 요 최근에 방송 봤는데 재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리하요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어디였냐? 여기 장판교는 아니지? 장판교는 저 여기 이쯤이지, 이쯤. 찌르고
진상궁무쌍이 이제 말이 안 나올 때를 기다려서 구입을 하신다고 치면 진상궁무쌍 구입 못합니다. 이 게임은 단 한 번도 말이 적었던 적이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결국 좋은 애 먹고 살기는 얘도 이번에 이거 점프 공격이다. 점프 공격 딱 이제 진상궁무쌍 6편 시절의 그 짓이네. 어? 대신에 거기서는 그냥 대놓고 지상에서 점프 공격이 가능했는데 여기서는 최소한 뭐 한 대는 때려줘야지 이제 점프 공격이 되니까 그게 문제네. 이건 콤프로 안 들어가고 평타에서 평타로 이게 콤보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음에 안 되네. 그렇다면 그냥 평타로 이어야겠네. 그 다음에 점프 띄우기. 아, 물속.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죠? 언제나 물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금방 나오는군요. 그래, 네가 어제 유비보다 똑똑하다. 아이고. 나까지 들어가버리면 좀 곤란하고. 중요한 거점의 제압. 이것들 다 무슨 아이템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냥 돈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다음 역인가? 조인 격파.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점프한 다음에 점프 공격을 치고 그 다음에 요 다운 리액트로 이렇게 내려오던데 문제는 다운 리액트 이후의 공격이 지금 너무 평범해서 굳이 이걸로 이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아, 이게 너무 지금 제자리에서 쳐버리니까 위험해. 여포처럼 그렇다고 범위가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결국 주온의 답은 점프 공격이다. 주온이 특수기 쿨타임만 좀 짧아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구만. 네, 이주환님 어서오세요. 이거 다음에 평타에서 지금 콤보 넣을 게 없어. 그냥 평타는 평타에서 그냥 끝까지 가야 될 것 같다. 평타는 평타에서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평타에서 그냥 단독 리액트.
자, 그럼 이대로 들어가서 조인의 목을 따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이제 조은도 약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다. 저거 지금 지나온 거 허조인 것 같았는데? 허조네? 허조야. 좋아, 나의 경험치가 되거라. 어추 저기 올라가면 이건 뭐 좀 난감한데. 네, 말아서 떨어지겠죠. 얘는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지금 콤보 이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콤보가 끊겨요. 아이씨, 그냥 이거 손가락 믿고 그냥 눈에 플레이해야 되는데 얘는? 이런. 아, 뭐야, 여기서 시작이야? 왜 하필 여기지? 근데 사실 이렇게 총대장을 바로 때려잡으러 가는 것을 갖다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진상무쌍은 원래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허허. 5편 시절까지도 원래 그냥 진상무쌍 그냥 바로 총대장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어. 아, 왜 잠깐만 화면 일단 잠깐 돌리고. 오케이, 당장 그 진상무쌍 5편에서 합비신성전에서 무기 노가다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서 뭐 총대장까지 어떻게 가니? 그냥 밀어버렸지. 그게 한 6편부터 갑자기 그 스테이지가 무슨 콜 오브 듀티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제 총대장한테 바로 못 가는 게 좀 그런 식으로 바뀌었었는데, 그게 7편까지 갔다가 오히려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복고풍이 된 거죠. 영상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캡처 보드가 잘못된 사례 가끔 이래요. 오래된 거라 보니까. 커져가 너무 무거워서 땅에 파묻힌 모양이군요. 자, 지하로 그래 꺼져버려. 자, 이렇게 어쨌거나 적장은 물리쳤으니 대충 패스. 저 친구는 그래서 어디로 떨어졌을까? 시공의 폭풍? 부상 시리즈도 뭐 시공의 폭풍이 있으니까 부상으로 치라고.
済むとすっか。敵に出くわしたら怒らずぶっ飛ばせ。許さない悪や。今だ。食らえ。야, 이씨. 하여튼 그냥 저놈의 조인, 저놈 제일 싫어 저거. 야, 저거 삼국지 연의에서는 완전 허접한 놈이 이거. 저놈 하여튼 나중에 한번 해보게 해봐야 돼, 조인. 어? 저거 철상고가 대체 무슨 기술이었는지. 와, 역시 방어의 달인답게 지금 저렇게 피하는 거 무서워. 체력을 보면 몰입감이 안 들어서. 얼굴 아파라, 얼굴 아파라. 하여튼 우리의 조우님이 요즘따라 유선하고 노시더니 하는 짓이 어째 지금 유선을 다 해막하네요. 생각해보면 기졸풀로 이거 찌르기, 이거 유선, 이거 배리어블 공격 아니야? 어? 유선 배리어블 공격. 세상에, 조우니 좋은 영향을 갖다가 아두에게 주랬더니 이놈이 오히려 아두한테 가가지고 지금 거기 영향을 받아서 왔어. 세상에나. 어우, 여왕님 맙소사. 어찌하여 이런 참혹한 상황이 왔단 말입니까? 자, 다음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 다음은 저성인 것 같은데. 응? 生かせれば 猛徳の 災い となる。 おとなしく ここで 散ってもらおう。 NA! 敵増援が 到来! 혁신기기化の 部隊の ようです。 오호, 이거 중간 서브 퀘스트들 안 하고 오니까 또 저런 식의 중공군이 오기는 오는구만잉. 자, 느와르님 안녕하세요. 진상무상 파일 살려고 하는데 제건 구형 풀포라서 그러는데 프레임 때문에 못 사겠어요. 일단 2,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 만약에 지금 파이팬이 약간 걱정이 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맹장전을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맹장전 되면 별의별 문제 다 해결돼서 나옵니다. 옛날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일단 패치를 통해서 일단 슬림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 모드로 들어가면 일단 30프레임 정도는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픽만 조금 신경을 안 쓰시면 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프로도 따져보면 뭐 60프레임까지는 아니거든. 네, ITS님 어서오세요. 점프 4단.
아이템마다 덮이면 여기서 한 3번 정도 점프 더 가능할 텐데 아이템은 아직 다 착용을 못했군요. 오케이 하시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그냥 점프 버튼 누르는데? 사실 진상무쌍의 경쟁게임이 없지는 않았죠. 다 망했을 뿐. 네, 뭐 전국 바사라라던가 옛날부터 일단 뭐 부상류 액션이라는게 이제 사실 뭐 거의 뭐 흔한 게임인데 결국 진상무쌍만 못하니까 결국 뭐 다 사라졌죠. 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관우 천리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우 천리행이 제일 가깝겠죠 아무래도. 여튼간에 관도 대전이 이제 끝난 이후에 유비가 도망쳐서 형주로 가는 길. 하우돈 등장. 어휴, 제가 한복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거 하우돈한테 쫓겨야 할 이유가 있나? 진기가 하우돈 사촌이었나? 누구였나? 하여튼 하나 있던데. 오우, 야이씨! 저 하우돈 몸통작 박치기 한 방에 이렇게 셀 줄이야. 근데 이렇게 공중전 위주로 가는 캐릭터면 이거 장수전 잡기 너무 힘든데? 장수전 공중에 잘 안 뜨니까요. 분명 이렇게 보면 조은의 지금 특기 속성이 번개일 것 같은데 정작 특수기를 쓰면 바람이 나와. 어우 야. 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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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시 합류를 하게 된 유관장 사명제. 아니죠. 고심파이오 가케모스타. 맞다그다제. 이기나리 오토리になるだなんて いなくなっちまったよ. 욕徳. 아니자노미오 욕守ってくれた. 레오유. 요세. 오레와 아타리마에노 코토 오시타다케자. お主は長子龍と申します。この度劉備殿の配下に加えていただきました。兄じゃ、こいつもなかなかやる。 네, 별갤님 어서 오세요. そうか。頼もしい仲間が増えてる。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시리즈별로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덕질보다는 액션 덕질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에 그렇게까지 애정을 쏟지는 않아요. 제 손가락에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품에서는 왠지 슈테가 1순위일 것 같긴 하군요. 관우도 일단 재밌긴 재밌더라고. 관우도 범위가 일단 넓고 시원시원하고. 자, 좋은 수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저하고 성씨가 같으시네요. 동탁도 재미는 있었는데 동탁 같은 경우에는 좀 패턴 루트가 너무 단순해서 유튜브 토론 탭이 어딨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PC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PC화면으로 들어가시면 그 위에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채널, 토론 이러면서 바로 눈에 딱 보여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바일로는 이제 안 보여요. 아, 이거는 좋은 단독 이벤트인 것 같은데. 관우로 했을 때는 그 주창과의 이벤트가 나왔었거든요. 여튼 이렇게 되면 다음 전투가 형주로 왔으니 이제 유비가 신야에 있을 테고, 신야에 있으면 그 조은의 전설을 찍었던 바로 그 전투가 나오겠죠. 사실 오픈월드인 만큼 장판전이 정말 잘 표현되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부분은 뭐 나중에 9편 가면 또 잘 하겠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박기량 씨? 누구였더라 그게?